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의 삶을 사용을 하셔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. 왜 하나님 직접 좀 와서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,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. 그러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.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제일 좀 다가왔던 게 내가 전한, 다른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는 뭘까? 그죠? 우리가 다 메시지가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, 삶에. 그게 굉장히 고민을 정말 하고 있어요. 나이가 들어가니까. 그렇죠? 일찍 좀 하면 더 좋아요. 그래야 그 스토리가 이렇게 감명을 주는 스토리인지, 다 인상을 찌그리게 하는 스토리인지가 되게 막 진짜 고민이 돼요. 나의 드라마는 뭘까?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,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그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두 수녀님들이 계세요. 수녀 할매, 마리안느와 마가렛. 근데 그분들이 소록도에 와서, 그러니까 이것이 100, 뭐 이거 10년이 지나서 이거를 유엔의 이제 그 평화상 그런 것들로 얘기가 안 됐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그죠? 묻혀지는 삶인데 그분들의 스토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거죠. 그 당시에 한센인들에 대한 의료진조차도 꺼렸는데 가서 약을 발라주고 그 상처를 만져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. 호세아도 불쌍하지만 왜이두 분의 삶이 소록도에서 40년을 봉사한 그 사랑은 누가 주신 걸까요? 그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못해요. 근데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70대가 돼서 왜 돌아간 줄 알아요? 우리들의 삶이 이분들에게 이제는 짐이 된다고. 저는 거기에 무너졌어요. 아니,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좀 잘해봐. 우리 좀 돌봐줘. 이래 해도 되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고향에 가면 40년이 지나고 누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부동산을 사놨겠어요? 투자를 해놨겠어요? 근데 돌아간 거예요. 그래서, 호세아의 스토리는 너무나 숨겨져서 많은 곳에 있을 거예요. 그 덕분에 기독교가 누룩같이.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.